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 불금이네요. 비가 참 많이 와요. 오늘 맥주 한 잔 아주 쫙 땡기는 날입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한번 찍어봤어요. 맥주 한 잔 땡기지만 저는 오늘 또 다육이와 씨름을 합니다. 지금 비가 한 어제 저녁부터 오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온다고 하네요. 지금 금요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비가 좀 이번에는 세게 와서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거 하우스 안으로 좀 일부는 집어넣고요. 그리고 비가 이렇게 그치고 나면 또 폭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안도 불안할 것 같아서 이제 하우스 안에는 지금 제가 이제 하우스에 들어가는 일부 요 정도 옮겨놨어요. 뭐 저쪽에 이제 파라솔 밑에서 있으면은 비를 많이 맞을 듯 해서 여기 이제 하우스 밑에 비닐 저것도 좀 잡아놔야 되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여기다가 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일부를 놨고요. 여기도 이쪽에도 이렇게 일부를 놨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도 일부 놨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비가 올 동안 일요일까지는 여기다 놓을 예정이고요. 폭염이 이어지면 여기 하우스도 아이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가 끝나는 날 일요일 날 요거를 다 베란다 안쪽 거실 안쪽으로 다 들일 예정이에요. 조금 색깔이 덜 이뻐질지라 할지라도 요거를 안으로 들여놓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거리대에 있는 것들도 집 안으로 다 들여놨거든요. 비를 많이 맞을 것 같아서 하우스는 아직 조금은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집안에 거리대에 들여놓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일부 이제 뭐 다육이 아닌 다른 다육 식물 뭐 이런 거는 좀 아직 들여놓질 않았고요. 위에 거리대 아이들은 거의 다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요 아이들 안으로 들인 아이들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요 아이들 바람 쏘이라고 문을 좀 열어놓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요 아이들한테 조금 물이 좀 튀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어브로어로 다 이렇게 털어졌고요. 동형 아이들이고요. 네, 여기 일부 아이들도 이쪽으로 좀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백봉이고요. 백봉, 그리고 로치, 베이비 핑거, 크림베리, 동미인, 네, 미인들 여기 더스티 로즈, 미인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네, 스킨답서스와 또 거리대 화분 아이들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줬습니다. 네, 나비봉랑하고 청금장. 요거는 옐로우 멜로우. 네, 아우렌시스. 네, 그다음에 오비리데. 요거는 파필라이스. 파필라이스가 꽃이 많이 졌네요. 네, 문을 닫아주고요. 스킨답서스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안쪽으로 또 많이 들여놨어요. 네, 여기 미니벨금, 루돌프입니다. 요거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이고요. 요거는 당인금이에요. 당인금이 아주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자구를 달아주고 있고요. 자구를 달아주고 있고요.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당임금. 네, 요거는 파랑새와 원종 콜로라타. 그리고 여기는 제가 요거를 화분이 깨지는 바람에 이쪽으로 옮겨줬고요. 네, 요거 아메치스입니다. 요거는 라울. 요거는 홍민인데 위쪽에 올라가서 물이 참 많이 들었죠. 홍민. 홍민입니다. 앞쪽으로 한번 볼까요? 물이 아주 분홍색으로 끝에 많이 물이 들었어요. 네, 초콜라인. 초콜라인이고요. 초콜라인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할로윈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제가 안으로 다 들였어요. 거리대에 있는, 이쪽에, 저쪽에 있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다 들여서, 네, 일본 염자금이고요. 요것도 자구가 이렇게 차고차고 나오면서 얼굴이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운동자금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네요. 예쁘게. 살살살 다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인데 이렇게 자구들이 더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네, 이거 운동자도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자. 네, 이거는 호빗땅인도 이 안에서 자구들이 하나씩, 둘씩, 세 개, 이렇게 예쁘게 자구를 달아주고 있어요. 자구를 달아주는 아이들 보면 참 기특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시집가는 처녀.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오물조물 서로, 내 집이네, 네 집이네 해가면서 이렇게 비좁게 잘 자라고 있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네, 요거는 원종 에보니. 또 안에서 자구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벽, 연금. 네. 이쪽에 누다. 누다가 좀 모자랐지만 그래도 예뻐요. 네, 요거는 쿠페리 자홍루. 오색 기린초. 예쁘죠? 네, 요거는 피치스 앤 크림. 요거는 벤바디스, 피치스 앤 크림, 오색 기린초. 세 개가 나란히 있네요. 오색 기린초,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 오색 기린초. 물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창철아. 요거는 큐빅 크로스트인데, 아주 목대를 굵게 달아주면서 아주 동글동글 예쁘게, 이거 꼭 철화로 변하는 듯 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위에는 약간 철화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철화로 변한 것 같습니다. 위에는 큐빅 크로스티, 밑에는 이제 프로스티 잎인데요. 여기 위에는 철화로 변하는 듯해요. 또 철화로 변하면 가격이 훨씬 더 나가겠죠? 이거는 야곱스니금도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많이 컸어요. 가을에 더욱더 물이 들겠죠? 예쁘게. 이거는 보초금과 섭세실리스금과 보초금 나란히 잘 있고요. 이것도 자구들을 참 많이 달아줬어요. 보초금 특히. 옆에서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리틀 잼. 요거는 아이시 그린이고요. 요거는 샹그릴라. 예, 요거는 오렌지 멀로거든요. 오렌지 멀로가 이제 조금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요게 제가 이거 9월 달에, 작년 9월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오렌지 멀로가.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약간 병충해가 있는 듯해서 조금 아쉬워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새 자구가 예쁘게 나오면서 아주 예쁜 아이로 변신 중입니다. 오렌지벌로. 이제 밑에 아이들, 요거는 레티지아, 청상민, 요거는 립토스, 요거는 아드레미처스. 네, 아드레미처스입니다. 요거. 아드레미처스. 이것도 자구가 살살 나오고 있네요. 네, 요거는 러우. 이게도 아이들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팔리나, 염자금, 선스타, 네, 이거는 화이트 스노, 이거는 섭세실리스 금, 이거는 염자,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거는 초콜릿금, 초콜릿금이에요. 이것도 초콜릿금이고요. 초콜릿금 이것도 옆에서 자구가 살살살 나오고 있네요. 초콜릿금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렇게 입꽂이 해놓은 아이들이 예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입꽂이 해놓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선풍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선풍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선풍기를 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선풍기 또 하나 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또 이렇게 선풍기를 하나 돌려주고 있어요.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양쪽에서 이렇게 선풍기를 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8월 한 20일까지는요 이렇게 거리대도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선풍기 여기 이쪽 한쪽하고 양쪽에 그래도 집안이 거리대보다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우스보다도 시원할 것 같고요. 하우스 있는 아이들도 이제 비가 끝이고 일요일날 비가 끝이면요. 이쪽 안쪽으로 다 안으로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양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시원하게 집안에서 시원하게 잘 자라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아이들을 거리대에서 거실 베란다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서도 앞으로 모두 다 이동해 놓을 예정입니다. 8월 한 20일까지는 22일 8월 말까지는 이렇게 해 놓을 예정이에요. 폭염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은 장마라서 괜찮은데 이제 폭염이 이어지고 하면은 그 더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의 더위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이 안에서 견디는 게 차라리 색깔이 좀 빠질지라도 이 안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막걸리가 땡기는 날도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께 예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되세요.